발굽은 여러 가축을 비롯한 포유류의 발에 있는 조직으로 단단하면서도 충격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보행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발굽의 개수가 홀수면 기재류, 짝수면 무재류라 부르죠. 발굽은 흔히 초식동물, 그 중에서도 포유류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재목, 우재목이 아닌 것은 물론 포유류도 아닌 동물에게 발굽의 존재가 확인된 것입니다.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 북아메리카에는 거대한 초식 공룡이 살았습니다. 바로 오리주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에드몬토사우루스였죠. 최근 학계는 다코타라 이름 붙은 아네켄스의 잘 보존된 미라화석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꼬리의 근육을 포함 공룡의 신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인데, 다코타의 미라, 그 중에서도 앞발 표본이 이번 발표의 메인이었죠. 이는 비단 남기 힘든 미라의 앞발이 발견되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발굽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다코타의 앞발에 달린 발굽은 고생물학계는 물론 팬덤을 아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이 발굽 달린 앞발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볼까요? 엄지는 없습니다. 즉, 첫 번째 지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골의 끝마디는 날카로운 모양이며 이게 엄지가 아닙니다. 체중 분산에 효과적인 발굽 모양의 발톱이 세 번째 지골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지골은 발톱이 없으며 살덩이에 완벽히 덮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골도 발톱이 없으나 살덩이에 덮여 있지 않습니다. 앞발의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비늘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공룡시대에 소라 불렸던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진짜로 소처럼 발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생대의 공룡과 신생대의 포유류가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계는 닭벽 같은 연조직이 발견된 레갈리스 종은 물론 여러 하드로사우루스류 공룡들에게 발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화석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공룡이 괴물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살았던 동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공룡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